부금씨. 캐릭터 이름 추천받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캐릭터 이름이 엄태천이었거든요. 딱 난 이 캐릭터 고정이었거든. 아니 그 시절 감성이 뭐 있을까? 내가 초딩 시절 감성 아이디. 제 옛날에 초등학생 때 내 친척 동생 아이디 지어줬던 게 지존 X표도 지존 X 이거였는데. 그래 저런 거, 아 저런 게 진짜 많았어요. 따흑 파워 전사. 아 따흑 파워 전사? 제가 옛날에 크루세이더를 키우고 싶었어요. 크루세이더가 콤보어택인가? 이게 진짜 간지거든. 근데 얘가 파티 사냥이 진짜 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선택지는 이거예요. 낭만과 효율이 있는데 낭만으로 갈 거면 히어로 뭐 용기사도 괜찮고요. 약간 로어 개간지였거든요. 로어 개간지 도적 표도. 효율로 따지면은 이제 약간 클레릭 법사류? 그냥 법사류? 히어로가? 히어로가? 근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콤보어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때릴 때마다 이렇게 몸 주변에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간지거든. 따흑 파워 전사. 야 이거 닉네임 이거 맞아? 아 저 초등학교 때 얘 진짜 겁나 얄미웠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할 때 아 얘가 갑자기 체력 깎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8 하면서 체력 깎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봐! 그치? 자! 그럼 장난을 쳐볼까? 8 하면서 피를 깎아버리는 거야. 아 졸라 얄미운 거예요. 진짜 초딩 때 얘한테 진짜 좀 얘한테 좀 분노 느꼈음. 아 너무 얄미웠어. 아 그리고 니나 이제 여기 집에 동생 있거든요? 얘한테도 짜증났어. 왜냐면은 아 이 새끼가 지가 쳐먹고 싶으면은 지가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거야. 네, 그래서 초딩 때 얘 앞에서 이랬어 막. 근데 새끼 보면 누나 이거 복장이 좀 이 누나 복장이 좀 반이걸 저런 누나 두고 싶네요. 아 그리고 보면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공격해야 적을 쉽게 잡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 메이플 초딩 때 처음 할 때 이게 타이밍 맞춰서 공격하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가 나를 쳐다볼 때 때리면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고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개뿔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럼 이거 주니어 발로 크림슨 발로 졸라 세겠네? 졸라 세지. 자쿰 제외하고 크림슨 발록이 제일 센 몬스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딩 때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 제가 그 초등학생 때 레벨이 50 몇이었어요. 그 법사. 근데 법사는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뭐 그 도적이나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뭐지? 다크사이트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물리 데미지. 근데 법사도 물리 공격은 맞는데 얘가 그 매직 쉴드인가? 그것 때문에 체력 대신 MP가 깎이는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크림슨 발로 공격 한 대는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배 보면은 그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외부가 있단 말이야? 그 외부에서 보고 있다 크림슨 발로 가까이 오면은 한 대 맞고 후다닥 들어가서 체력 회복하고 다시 나와서 또 구경하고 그랬다고. 그게 법사는 MP통이 많아가지고 한 대는 버틸 수 있어요. 한 대는. 와 추억 돋네 진짜. 그래서 만약에 나 초딩 때 크림슨 발로 그거 잡으러 가는 고렙 유저 있다? 아니면 막 레벨 막 100 몇이나 그런 애들이 배 타고 있다? 그럼 바로 물어봄. 땡땡님 크림슨 발로 잡으실 거예요? 잡는다 하면 바로 나가서 구경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배 타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어렸을 때라서 이게 그 배가 언제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배 언제 오나. 그러다가 그거 켜놓고 그냥 서있다가 빵! 빵! 하면서 그 배에 손은 배 오는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다다닥 가가지고 그거 타는 거야. 지금은 배가 공짜인데 그때는 또 배 티켓값이 있어요. 티켓값이. 저 메이플 했을 때요? 저 불독 키웠어요. 불독. 내 거 보여줄까?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키운 아이디 있거든요? 제 캐릭터 닉네임이 엘란법사 A였어요. 됐다. 이거 보이세요? 레벨 63. 이 코디 보이세요? 진짜 옛날 코디예요. 아 보이세요? 인기도 102?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인기도 받는 거. 진짜 옛날 코디다. 근데 진짜 옛날 코디다. 와 잠깐만 여기 거기네. 와 여러분들 헤네시 택시 여기가 진짜
여기에 미니게임 그거 간판 만들어가지고 친구 구함 딱 적어놨거든요. 나이 적어놓고 딱 미니게임으로 그러면 14남 친구 구함 캐시 필 메모 고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메모 적혀있다고요. 와 근데 경험치 오르는 거 봐. 달팽이 이제 한 마리당 0.4% 오르네? 미친!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옛날에 제가 사비님이라고 있어요. 진짜 광팬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찾게 해가지고 사비님 있다? 그러면 진짜 어디든 쫓아가가지고 가서 사비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드리고 그러다가 사비님이 나 경험치 올려줬거든요? 아 그때 진짜 울 뻔했습니다. 뭐야! 파티 왜 3명이야! 10, 11, 12! 아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저 궁수랑 표도가 꿀빨았던 게 쟤네들은 저기서 뭐 불러와가지고 때리면 되고 이 전사인 애들은 가가지고 때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아 쟤 뭐한 짓이야? 여기 자리야. 니 여기서 사냥하고 싶으면 우리 파티에 들어와야 된다고. 뭐한 짓이야? 쟤한테는 파티 한 거나? 이미 걸었어! 씨, 내 말 끝나기 전에 이미 들어왔어. 아, 파티장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일 잘하는데? 어, 좋아! 이제 초록버섯을 잡을 수 있는 데미지 2? 야, 이 새끼야! 그냥 밑에 잡아! 안 되겠다. 딱 파워 전사 출동! 취소! 아, 뭔가 그냥 이러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재밌냐? 이제 추억 버전인가? 그 당시엔 정말 하기 싫은데. 축하 축하. 감사 감사. 아 진짜 감성 지린다. 아 축하 축하. 감사 감사. 아 진짜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옛날 메이플이 이랬어요. 옛날에 지자 크로아가 지자 크로미가 있어요. 크로미인가 크로아인가 크로미일 거야. 크로아는 서버 이름이거든요. 내가 지자 크로아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슈피겔만 코인이라고 있어. 그거를 40개 모으면은 슈피겔만 목걸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구슬인가 뭐 그걸 줬고 50개가 목걸이를 주는 건데 제가 그 슈피겔만 퀘스트 그걸 엄청 해가지고 목걸이를 받으려 했는데 실수로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걸 받은 거야. 업그레이드 하는 걸 내가 쓸 일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나 이제 다른 사람들 선행 베풀라고 이거 필요하신 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귓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환을 걸어가지고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근데 걔가 나한테 담보 없니? 그래서 담보가 뭐예요? 이러니까 제가 슈피겔만 목걸이 님한테 맡기는 건데 뭘 보고 님한테 이걸 드림? 이래가지고 아 그냥 공짜로 해드리는 거예요? 히히 하니까 이걸 그냥 드렸다 님이 튀면 어떡함?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제 거 무기 담보로 드릴게요 하면서 내 거 진짜 크롬이 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근데 내가 그걸 실패한 거야. 그 목걸이 작을 님 아쉽게도 실패했음 유유 하면서 슈피겔만 목걸이 올렸는데 걔가 잠깐만요 기다리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용? 이러니까 길드원한테 물어보고 있음 뭐가 더 손해인지 이러는 거야! 난 그때까지 뭔 말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이 새끼 갑자기 님 지작 크로미가 좀 더 비싸다네요 이래가지고 님아 근데 제가 공짜로 해드리려고 한 건데 점점점점 이러니까 아무튼 님이 실패했잖음?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제 크로미는 돌려주셔야죠 점점점 이랬단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냥은 안 된대! 내가 그때 에스터 쉴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달래! 그래서 내가 뭔 미친 소린가 펴가지고 아니 님아 그래도 크로미는 주셔야죠 이러니까 님이 실패했는데 그럼 어쩔 거임? 이래가지고 아니 점점점점점 이러고 있다가 우리 형 와가지고 컴퓨터 껐음. 그때 진짜 울면서 컴퓨터 껐다고. 아 하... 내 어린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내 마음을 그 녀석이 갈기갈기 핥혀놨음.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지나네.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막내 날 좋아해.